투자의 관점에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보죠. 어쨌든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우리 말씀하신 그 한병화 애널리스트 이야기를 들어보면 탄소 중립,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이거는 글로벌 트렌드다. 이거는 뭐 언제이냐의 문제지 큰 트렌드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투자의 관점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뭐 인더스트리 또는 기업 이런 것들은 어떤 쪽을 좀 관심 있게 보면 되겠습니까? 뭐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린 산업 전체가 이제 굉장히 비중이 이제 확대가 되는 그런 지금 사실은 초입 국면입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캐파가 연간 제가 뭐 이제는 신규 발전 시장의 8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생산하는 전력량으로 보면 이게 20%가 안 됩니다. 전체 전력 생산량에서. 왜냐하면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은 이 효율이 생산 효율이 낮죠. 우리나라 기준 말씀. 아니요,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아까 제가 8%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성장총이라는 거죠. 아직 탄소 중립으로 간다는 전 세계의 목표는 웬만한 국가들은 다 풍력, 태양광을 이용해서 100% 전력 체계를 가져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이제 저장 장치들을 붙입니다. ESS든 수소든. 그리고 뭐 전기차 부분도 똑같습니다. 교통 부분도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 전기차든 또는 수소차든 바뀌어야 되니까요. 근데 전기차도 작년에 보면 전 세계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죠. 네, 그러니까 아직은 이 그린 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뭐 사실은 뭐 어떤 특정 산업이 훨씬 더 갈 것 같다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다 이제 성장 초기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자력이 됐든 아니면 태양광이 됐든 아니면 풍력이 됐든 결국 간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원전은 아니고요. 원전은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전기차든. 그 유럽에서도 원전에 대해서 뭐 그린 에너지에 넣냐 맞느냐 이런 논쟁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네. 또 뭐 소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정성이 상당히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EU의 그린 택소노미 말씀하시는 네. 건데요. 그린 택소노미는 일단 1차적인 지금 기준은 확정이 됐고요. 네. 원전은 포함이 되는데 조건부 포함입니다. 조건부 포함이고 그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고 저항성 핵 연료를 사용을 해라. 근데 사고 저항성 핵 연료는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네. 뭐 개발 언제 개발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나더라도 갑자기 수소 폭발이 일어나지 않게끔하는 아주 이제 견고한 핵 연료를 사용해라 하는 조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더 지키기 어려운 연구 방패장. 그러니까 방사능 핵 폐기물 처리장을 꼭 만들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겉으로 봤을 때는 원전에 대해서 원전을 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마중물로 사용하나 보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지만 막상 이제 그걸 지키기 위한 국가는 좀 제한적이죠. 예, 그래서 그 원전은 저는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제 브릿지 에너지원으로서 어느 정도 이제 풍력 태양광이 완전히 확 거의 모든 그 발전 설비를 좌지우지할 정도 때까지 좀 남아 있어 줘야 되는 브릿지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이제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수소는 어떻게 보십니까? 수소는 반드시 필요하죠. 많이 이야기했던. 네, 수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1차적으로 풍력 태양광만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어요. 산업 영역들이죠. 예를 들면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정유라든지 이런 쪽에서 꼭 필요한 연료를 갖다가 수소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뭐 철강을 예를 들면 철을 녹일 때 지금은 이제 석탄으로 하거든요. 코크스를 네. 하는데 그러면 이제 탄소 배출이 많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수소로 바꾸는 작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풍력 태양광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간헐성이잖아요. 일정하지가 않다. 예, 네. 그러니까 뭐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전력이 많이 나오고 바람이 안 불면 또 전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재생에너지원들은 항상 저장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ESS도 가능하지만 수소로 저장을 하게 되면 그때 생긴 잉여 전력으로 예를 들어 밤에 막 이제 밤에 특히 바람이 많이 불면 이제 그때 생긴 잉여 전력으로 수소로 저장을 해놨다가 이걸 이제 꺼내 쓰는 거죠. 뭐 차로 꺼내 쓰든 아니면 수소를 이제 발전으로 꺼내 쓰든 뭐 그래서 이 수소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마지막 퍼즐이라서 뭐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그게 이제 규모가 뭐 3조 달러라는 얘기도 있고 4조 달러라는 얘기도 있고 뭐 이렇지만 근데 어쨌든 탄소 중립 시대에는 꼭 필요한 에너지원이 이제 수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아직 한계나 이런 거는 괜찮은가요? 기술은 다 갖춰졌어요. 네. 지금 풍력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 태양광 그런데 수소 네, 수소도 마찬가지고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제 거의 다 갖춰졌고 이제는 대량 생산 체제로 누가 이제 빨리 넘어가느냐 이제 그거 단계인데요.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업체들도 그렇지만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생산 설비들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늘리고 있는 상태라서 여기도 뭐 조만간 그 가격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시대로 이제 올 것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 마지막으로 저희 이게 시청자분들한테 투자의 관점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좀 유의하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조언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그 그린 산업 투자가 참 재미있는 영역입니다. 재미있는 영역이고 이게 뭐 그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뭐 절실하게 느끼실 건데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 아마 초기에 잘 투자하셨다면 지금 뭐 부동산 투자는 뭐 상대도 안 될 정도이겠죠. 근데 이제 꼭 유의하실 점은 이게 정책의 비즈니스고 아직은 이게 막 그 성장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큽니다. 예. 뭐 10배 올랐다가 또 뭐 고점에서 또 반토막이 금방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파도를 잘 타셔야 되는데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어렵죠. 예, 항상 그 뒤늦게 이제 보면은 뒤에 보면 보이는데. 예, 깨닫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립니다. 투자하신 분들은 좀 길게 보고 투자하시라. 어차피 이 그린 산업은 가야 될 방향이 정해져 있잖아요. 탄소 중립을 우리가 2050년 이전에 달성하는 것이 이제 그래야 지구가 산다 이런 이제 거고 사실은 그 뒷면에는 이 글로벌 경제 구조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로 바꾸고 싶은 거죠. 지금처럼 뭐 조금만 어떤 뭐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유가가 폭등하고 석탄 가격이 뭐 폭등하고 이런 거를 이제 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지구가. 그래서 풍력 태양광으로 전력을 돌리고 그 전력으로 전기차를 운영을 하고 뭐 수소를 이용을 하고 이런 사회가 돼버리면 사실은 이런 것들 우리가 필요가 없게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시대로 갈 것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아직은 제가 이제 페네트레이션 그러니까 침투율이 아주 초기 국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길게 보고 나누어서 투자를 하시면 부동산 투자 뭐 10년, 20년 쉽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과도한 리스크 테이킹이나 레버리지는 안 되고 잘 감내할 규모로 투자하면 된다 이런 그렇죠. 네. 길게 보고 투자하시면 반드시 이거는 뭐 수익을 네.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애널리스트님 모시고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주신 우리 한병화 애널리스트에게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